오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좌인입니다. 오늘은 12월 8일 수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시면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최고시고요. 예, 그나저나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나 그리고 사망자 수 굉장히 높습니다. 예, 또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10만 명 넘었고요. 어제 단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0만 7천 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도 굉장히 높아가지고 1730명이 나왔습니다. 조만간 또 2000명이 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심이 되고 있고요. 뭐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5천만 명이 넘은 5027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환자의 총수는 81만 2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 사망자들 수 계속 올라가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착잡하고요.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어쨌든 간에 오늘 뉴스 나온 것을 보면은 이 화이자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1차, 2차, 3차 부스터샷까지 모두 접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3차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화이자 거 접종한 사람들은 오미크론 변이 이제 중증 환자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해본 결과 예, 오미크론 변이에 그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화이자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이 부스터샷 아직까지 접종하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빨리 가서 접종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파우치 국장도 어제 나와서 또 얘기를 했는데 이 오미크론 변이는 다른 변이들보다는 약하다. 예, 다른 변이가 굉장히 좀 강하다고 하면은 오미크론 변이는 좀 약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오미크론 변이는 전염성은 강하지만 하지만 예, 사람들을 걸리게 해가지고 좀 아프게 하는 것은 굉장히 약하다라고 예,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수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문가들 의료 전문가들이 지금 위험한 것은 델타 변이다 라고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오미크론 변이가 남아공에서 처음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남아공에서도 이렇게 지금 뉴스 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남아공에서 이렇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오미크론 변이가 굉장히 많이 감염이 되고 있는 가운데 확실히 재감염이나 돌파 감염이 많이 되고는 있지만 하지만 증상은 약하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는 계속 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오미크론 변이는 전 세계적으로 57개국에서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19개 주에서 이 오미크론 변이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뭐 어쨌든 간에 이 오미크론 변이는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빌 게이츠가 어제 나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심각한 단계는 아마도 내년쯤에 끝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빌 게이츠는 예전부터 심각한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위협할 거다라고 미래를 봤던 적이 있었죠. 예, 이렇게 빌 게이츠가 예,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아마도 내년쯤에 좀 끝나지 않을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어느 한 도시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를 올리겠다. 대략 한 70달러, 60달러에서 70달러 정도 올리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네,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죠.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건강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 올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빨리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한국 지금 난리 났습니다. 한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7,000명을 넘어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굉장히 계속해서 심해지면서 요거 종처럼 잡히지 않네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살기로 이제 위드 코로나 이렇게 네, 가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이렇게 지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심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러면서 일본은 네,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계속해서 100명대로 나오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런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조금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 이 댓글에 보면은 일본에 사시는 분들이 일본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하는데 자기 돈을 내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짜거든요. 네, 공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서 증상 조금만 있으면 가서 그냥 하면 되거든요. 저도 이 CBS 동네에 있는 약국에 가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PCR 검사 무료로 했습니다. 네, 하루하고 이틀? 네, 하루 이틀 만에 검사가 나오고 네, 정말 편하더라고요. 드라이브 뚜루로 이렇게 코에다가 면봉 쑤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거 넣으면 끝인데 네,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검사 비용도 많이 들 때문에 사람들이 검사를 많이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 수가 적게 나오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 하고 이제 또 다른 뉴스를 보자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지금 이제 침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침공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전에 본 적 없었던 경제적 제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무력으로는 일방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맞받아 쳤다고 하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그런 제재는 우리한테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러시아에서 정말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할지 안 할지 뉴스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영국은 미국과 함께 동참을 해가지고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을 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같이 따라가려는 나라들이 하나 둘씩 나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애플에서 나온 이 에어태그라는 거 아십니까? 에어태그라고 해가지고 물건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둔다고 하면은 GPS가 내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물건을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물건들에 이렇게 달아놓게 된다고 하면은 잃어버리더라고 한더라도 네, 그것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앱을 통해 가지고. 네, 그런데 이 애플의 에어태그가 미국에서 차량 절도 사건에 이용이 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 절도범들이 고가 차량들에다가 이 에어태그를 부착을 해둬가지고 차량을 지금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에어태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싸거든요. 한 25달러인가 29달러밖에 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솜씨게 살 수 있는데 요것을 고가 차량에다가 부착을 해둔 다음에 이 차량을 계속 추적을 하다가 이 차가 좀 으슥한 지역에 있는 이제 스트릿 파킹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 범죄자들이 이 차량 절도범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차량을 턴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대략 한 2,000대 정도가 이 애플 에어태그가 이용이 돼가지고 차량이 털렸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량 절도 지금 미국에서 지금 많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한인타운에 강도 절도 사건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10건 이상의 강도 그리고 절도 사건이 지금 한인타운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계속 연말연시가 계속 다가오면서 이 강도 그리고 절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 한인타운에 서 많이 지금 일어난다고 하니까 한인타운에 가실 때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LA 벨플라워 지역에 있는 어느 한 스모크샵에서 이 트리플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총격 사건 때문에 한 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두 명의 여성이 크리티컬 컨디션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보일레 하이츠라는 어느 한 동네 학교 근처에 있는 리크리에이션 센터에서 여기서도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총격 사건 때문에 12살 티네이저가 사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용의자는 지금 현재 붙잡힌 상태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온타리오에 있는 어느 한 이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는데요. 이 붙잡힌 이유는 이 청소년이 온타리오에 있는 어느 한 학교에 위협을 가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총격 위협 같은 걸 가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위협을 가해가지고 경찰이 이 주베나일을 잡았다, 체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칸쿤에서 이 마약 갱들 간의 이제 총격 사건 때문에 거기로 피서를 갔었던 이제 관광객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칸쿤에서 어느 한 총격범이 제트스키를 타고 이 칸쿤 비치에서 총을 난사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 멕시코 칸쿤. 예, 원래 이렇게 멕시코에 있는 이제 칸쿤 같은 지역에서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관광 명소이다 보니까 이런 총격 사건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관리를 많이 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총격 사건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랠리를 어마무시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상승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소폭 상승을 하면서 지금 출발하고 있네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아주 소폭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출발하고 있고, S&P 500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출발할 수 있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화이자 에서도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백신이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파우치 국장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미크론 변이는 약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완화가 되면서 주식시장은 계속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내년에 아마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임금을 많이 올릴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크게 임금을 올릴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도 많이들 임금을 올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인력이 지금 부족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올려서라도 아이씨 말이 왜 이렇게 안 돼. 임금을 올려서라도 직원들을 이렇게 좀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임금을 올리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자연스레 인플레이션으로 같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인플레이션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미국 정부,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이 인플레이션을 못 잡아가지고 난리거든요. 예, 인플레이션 못 잡아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는 최저치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1% 정도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전 재무부 장관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뚜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2년 안에 침체, 경제 침체가 올 가능성이 30%에서 40% 정도가 된다 라고 그렇게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경제 침체는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자산을 운영을 하는 이 자산 기업들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조정이 온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조정을 받을 거다 라고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비트코인은 좀 거품이 많죠. 그러면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거품이라는 그것을 이제 뒷받침해주는 그런 기사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어느 한 캐피털 투자업체 사장이 나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굉장한 거품이다. 터질 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트코인 투자하실 때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화폐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코인이라는 말 자체를 붙일 수가 없죠. 그렇게
가치가 없는 거에 지금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를 해가지고 지금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도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가 애플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160몇 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어제 애플 주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3.5% 정도 급등을 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172달러 정도 이렇게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애플 주가를 보니까 또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한 1.7% 정도 상승을 하면서 174, 뭐 175달러 또 역대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어제 테슬라 목표, 요 목표가도 상향 조정이 되면서 어제 테슬라 역시 4% 넘게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테슬라 주식 어제 또 많이 상승을 해서 그런지 소폭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가 항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ince I'm on